살아있는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투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네. 곽상준입니다. 네. 네,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네. 어렵네요, 진짜. 야. 어떻게 좀 이렇게 가네요. 오늘 그 미국 시장, 해외 시장에서 어렸던 건 어제 이제 오후 한 6시, 7시부터 네. 그랬었는데 뭐냐면 영국에서 50bp나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0bp를 금리를 내렸고 그것만 내린 게 아니라 300억 파운드의 재정 정책까지 하겠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호흡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안을 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안이 나왔을 때 미국, 영국 FTSE 지수가 한 1%대 중반 오르다가 슬금슬금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분위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쪽은 떨어지면서 마무리됐고 미국 시장은 훨씬 더 공포감에 의해서 더 많이 빠진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일종의 단차가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차. 예. 네. 뭐냐면 공포는 현실이고 그리고 공포의 사이즈가 커지는 건 지금 당장의 현실이고 네. 대안을 낸 것에 그 적용이 되는 것은 조금 더 후의 일이고 예. 네. 결국은 대안을 계속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오늘 또 10시에 뭐 또 뭔가 연설을 트럼프가? 한다니까 뭔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계속 나올 때마다 빠지니까 나오고 있는데 이 공포감 이게 그 뭐냐 그 두 권투 선수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누구 펀치력이 세냐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포의 펀치력이 훨씬 더 센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안 좋았던 건 뭐냐면 그라운드가 제일 안 좋았던 건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었다 다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 빠질 공간이 많았던 자리에서 빠지니까 공포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쪽에서 펀치를 그 계속 내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공포 쪽으로만 자꾸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빠지기도 충분히 많이 빠졌고 물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는 시장 참여자로서는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국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산됐을 때 이거 문제였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 또 유가가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공조가 글로벌 공조가 깨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연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흔들린 거죠. 지금 상황이 제일 힘든 게 거의 진리에 가깝던 연준 그리고 언제나 승리했던 연준이 그 펀치가 안 먹힌 거예요 시장에.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연준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공포감 현실에서 계속 번지를 날리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만 한 달 정도 지나서 보면 지금이 공포의 극대화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연준은 거기에 대항해서 많이 번지를 냈으니 그것들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연준의 말빨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영국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영국에서 했던 조치들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게 정말 좀 안타깝다 그러나 좀 애매하긴 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 어제 한국 시장이 요즘요 계속 미국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매일 선반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그 오늘 장은 미국의 선물 시장과 그다음에 뭐 그 원화 가치와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한국 시장은 어제 이미 삼성전자가 4% 정도 빠지면서 네. 미국 시장 하락의 그 전조를 그려놓은 것이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실현이 된 것이고 그럼 오늘 한국 시장은 아침 초반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의 낙폭이 조금 더 크니까 그 부분 영향을 일부 받을 것이고 네. 그 다음 단계는 미국 선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은 10시에 연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또 영향을 받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돌아가고 있고 뭐 상당히 이 정도면 조정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리스크 그 저 뭐죠? 하이힐드의 스프레드가 쭉쭉쭉 올라가요. 무서울 정도 속도로 투기 등급 채권. 네, 쭉쭉쭉
그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는지 안 보여야 되는지 고민인데 준비는 해놨는데 하여튼 쭉쭉쭉 늘어났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물론 이제 신용 리스크를 잘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게 확산될 것인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의 은행들이 이전만큼 그렇게 상황이 안 좋으냐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뭐 모르는 숨어있는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미국의 은행이 위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 네. 그러니까 그 전처럼 그 올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조정장이 미국의 조정장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조정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빠지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조정이 미국 시장이 시작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자, 미국 시장 보죠. 네, 그 S&P 500이 4.89% 빠졌습니다. 네. 다우는 조금 더 빠진 5.86% 빠졌고요. 나스닥은 4.7%. 그다음에 소형주들이 계속 약세인데요. 러셀 2000은 6.02%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그 시정도가 좀 안 좋은 회사들이 모여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겠죠. 예. 유럽 시장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서 마무리됐다는 게 있는데요. 유로스탁스 50은 0.15% 떨어졌고 영국 FTSE는 1.4% 그리고 프랑스는 0.57% 닥스는 0.35%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또 제한을 좀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대응의 펀치는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포의 펀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96.66까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유로가 이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금리 영국에서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 영향을 받으면서 유로가 내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달러에는 104.42 그다음 원은 1192원 38전입니다. 그 어제보다는 약세죠. 어제 이제 1185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포감에 의해서 어떤 생각까지 자꾸 끌어당기냐면 경제 위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당기는데요. 지금 원화 환율의 흐름을 보면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 예. 그다음에 위안화는 또 소폭 약세입니다. 6.9717 가고 있고요. 미국 금리물이 굉장히 많이 어제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물이 뭐 0.3대까지 가는 정말 그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초초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그것들이 또 되돌림이 되면서 10년물은 0.878로 12BP 정도 올랐는데 전일 말씀드렸을 때보다 한 7.8BP 정도 올랐고요. 주가도 빠지고 금리도 올랐네요. 네, 그렇죠. 네. 채권 가격도 빠지고 같이 네. 빠진 거죠. 네. 네. 요구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긍정론자들의 입장이면 채권시장이 안정이 되었으니 네. 그러면 이제 그 신용위험까지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2년물은 0.52%로 3.5BP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2.4BP 빠졌고요. 30년물도 12BP 올라서 1.353인데 이거는 오히려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5BP 정도 올랐습니다. 3개월물은 오히려 좀 빠졌어요. 0.428. 그러니까 역시나 다음 주에 FOMC가 금리를 내릴 거라고 확신이 차 있는데 그 확신이 최소 50BP 이상을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25BP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야,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되죠. 네, 그게 기준이 50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너무 지금 FOMC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근데 제일 좋은 방향은 지금 영국에서 했던 것처럼 연준과 정부가 같이 스탠스를 해서 금리도 일부 내리고 또 그 재정 정책도 좀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모양새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디가 많이 제일 빠지고 했는지 볼까요? 종목별로. 네, 역시나 이제 은행주. 그다음에 이 공포와 관련되어 있는 항공사들과 네. 그다음에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가 52주 최저가를 찍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그 보잉은 그 어제 저도 이제 CNBC 뉴스를 보니까 캔슬 항공기 수주가 다 캔슬이 된대요. 네. 네 그러니까 분기인가요? 보니까 수주가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주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되게 웃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대 수준을 해놨는데 캔슬. 80대 캔슬 나오고 40대 신규 수준 나오면 40대 마이너스 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건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은 뭐 떡락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 실적, 아, WTI는 보고 가야 되겠죠. WTI는 3.58% 떨어졌습니다. 네. 요거는 뭐 1300만 배럴로 더 늘리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그때보다는 둔탁해졌고 금값도 네.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6%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는 4.8%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은 그냥 그런 대로. 지수만큼? 예, 지수만큼 떨어졌고 큰 주식들은 지수보다 덜 떨어졌어요. 네. 애플 3.47, 아마존 3.75, 마이크로소프트 4.5. 반면에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작고 이런 기업들은 시장 수준 그리고 단일 품목 종목 기업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8.6%나 빠졌고요. 네. 오히려 그 AMD는 조금 올랐습니다. 0.71% 올랐습니다. 알리바바 3.6% 빠졌고 말씀드렸던 보잉이 18%나 빠졌고요. 네. 시티그룹 제가 잘못 썼는데 마이너스 8%입니다. 은행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공포감이 오니까 이것저것 다 땡기어서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저는 고민이 이거예요. 과연 그동안 이제 11년 장기 성장을 이끌었던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가장 앞단의 자이언트 테크 회사들이 앞으로 영업이 꺾일 것이냐 이익이 꺾일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얘네들이 꺾인다면 본격적으로 한 2, 3년짜리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네. 시장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의 업황이 안 꺾인다면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달렸던 부분들이 조정되는 정도로 끝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 저건 있습니다. 심리 경제 심리가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지금 현장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휴대폰 쓰던 사람도 안 쓰고 뭐 인터넷 하던 사람도 안 하고 온라인 거래하는 사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의 조정이 상당히 장기로 이제 빠지는 것이 될 터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애플이나 아마존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앞서갔던 부분 있잖아요. 미국은 네. 시장이 좀 앞서갔던 부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조정을 하고 제자리를 찾고 다시 이제 기술주들의 그 밸류가 적정 수준까지 이렇게 맞춰지면 뭐 그때 정도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다음 얘네 영업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수준까지 빠지면 그걸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공포에 의해서 네. 쭉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어느 수준에서 머물까? 근데 대체로 동의하는 게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 개별 주가도 그렇고 인덱스의 하락 폭만 가지고 우리가 쉽게 위기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은행주의 하락 같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는 은행이 도산할 정도로 빠져서 그렇죠. 한 주당 뭐 2, 3불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뭐 0. 지금 그 주식들 보면 다 몇백 불 돼 있고 막 몇십 불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낙폭만 가지고 네. 그때 당시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은행은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최근 들어 좀 방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은행 주가의 하락을 보긴 해야 되는데 절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네. 주가 행보를 좀 봐야 될 거다. 그 한국의 실물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한국의 실물 상황들은 또 어제 이제 한국에서 제일 큰 업체 IR 팀하고 잠깐 전화를 했는데 아주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줘요. 근데 어쨌든 뭐 걱정이 됐죠. 아 이제 줄지 않습니까? 줄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줄진 않아요. 줄진 않은데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죠. 앞단의 흐름들이 주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오늘도 뉴스 나오는 게 중국의 핸드폰 그 출하가
36%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숫자가 정확하면 36%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줄었어요. 뭐 자동차는 우리가 90% 줄은 거 봤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근데 여기 이렇게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밸류로 엮여져 있잖아요. 그 서로 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다음 분기에까지 나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의문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실물 경제 상황은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실물 실적이 떨어질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실물 실적이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뭐 지금 시장이 공포를 느끼는 것만큼 경기가 주요 기업들의 그게 떨어 자동차는 빼고요. 네. 그것도 또 아니라서 좀 여러 가지 단차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곽 부지점장님 키워드는 단차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끝까지 단차. 네. 자, 하여튼 뭐 오늘 시장도 일단 쉽진 않겠네요 그러면. 네 미국 시장 선물 시장 흐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플러스 권역인데 네. 선물이요? 네 10시에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만약에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고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선물이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면 훨씬 더 골치 아픈 상황으로 네. 가겠죠. 근데 뭐 얘기하면 그렇게 떨어질까요? 근데 이번에도 그랬죠. 그 얘기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뭐 말하면 무슨 어제도 제가 그래서 립서비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저기 뭐야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네. 제안을 한 건데 그게 통과될지 여부는 되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처음에는 환호를 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게 언제 되겠어? 얼마큼 되겠어? 이렇게 고민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발언을 하더라도 그런 고민 이제 또 내일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 네. 여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봐서 저 정도면 되게 전향적이고 좋다 이러면은 좋은 반응을 할 것이고 조금 말에 무엇했을까 하면 이제 또 악재로 반영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오전 10시에 어떤 발표 나는지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투자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